내가 말이에요. 누나의 차명 주식을 보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증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이 최근 검찰 조사 도중에 한 진술 내용인 것 같은데 김민지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정 교수의 동생의 진술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주식을 자신이 대신 좀 보관해 주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인데요. 누나와 내가 지인 명의로 WFN 주식 12만 주를 매입했다. 각자 보관하다가 누나의 주식까지 내가 집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라는 진술을 한 건데요. 조국 전 장관은요, 이 주식 차명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이 대답이 좀 바뀌어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검찰이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자택에서 그 WFM 실물증권 12만 주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월에 왜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후에 동생 집에 숨긴 것으로 의심해 왔는데 김 교수님, 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좀 더 뭔가 저런 사실들, 저런 의혹들을 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뭐 진술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경심 교수 동생이 저걸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면 예. 그동안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헐값 매매, 헐값 매입을 해서 차명으로 실물 주식 주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일종의 증거로서 진술을 확보된 거죠. 그래서 예. 동생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 이러면 검찰의 추측대로 이 정경심 교수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름으로 그 주식을 그것도 시세보다 헐값을 사서 동생 집에 몰래 보관하고 있었구나라고 예. 하는 게 그동안 검찰이 확보했던 이른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어떤 중요한 증거 단서였는데 그걸 이제 직접 당사자인 동생이 확인해 준 진술이기 때문에 아하. 상당한 신빙성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이래서 검찰은 그동안에 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보면 뭐 표창장 의혹이지 뭐 입시 관련된 의혹 이런 것만 나왔습니다만 더 큰 사실은 국민적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저 WFM 그 헐값 매매와 관련된 예. 차명 매입이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성을 또 입증할 또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의 그 여파가 훨씬 더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동생의 검찰 증언 내용, 진술 내용입니다. 우리 누나 주식을 차명으로 샀고요. 그 차명으로 산 주식을 제가 저희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김민지 기자 지난해 네. 1월에 정경심 교수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 그 지난해 1월에 WFM 주식 12만 주를 사는데 그때 왜 조 전 장관이 저 사는 날 어디죠? 청와대 경매 ATM기에서 5천만 원 보내잖아요. 그 관련 연관성도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 점에 주목해서 이제 조 전 장관의 이제 부부의 어떤 연관성을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월에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경매 ATM기를 이용해서 5천만 원을 보내게 되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그날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조국 부부가 함께 투자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하.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이 차명 투자 여부와 투자처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그 뭐 무슨 뭐 W 무슨 회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와이파이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진실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부당한 개입이라면 처벌돼야 되겠죠. 그 간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W 무슨 말씀하신 그 회사 자체도 이번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제 처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이란 것은 역시 제가 금시초문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여러 가지 의혹, 논란을 다룸에 있어서 유독 이게 차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안 받으셨는지요.
그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죠. 그때 차명폰으로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장관한테 전화했다. 차명폰으로. 뭐 대포폰이라고도 하죠. 뭐 이게 이제 등장을 했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뭔가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뭐 이런 의혹이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차명으로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남편인 조국이란 사람도 관여하지 않았을까? 지금 검찰은 그걸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의원님, 차명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좀 감추고 싶고 뭔가 합법적이지 않을 때 차명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차명폰 것도 그렇고요. 이 증권 투자와 관련해서도 계좌를 결국은 동생 명의로 하면서 예. 또 도장은 또 다른 가족 그 도장을 사용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소유가 아니냐. 그리고 전화번호는 또 정경심 씨의 번호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런 예. 걸 보면은 이런 일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인물이 아닌가. 아하. 그리고 아마도 그 이 정경심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루 이틀 해온 그런 그 행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차명폰을 쓰면서도 또 자기가 그 통화했던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또 다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식이라든지 또 자식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편법 같은 것을 상당히 그 자주 빈번히 써왔다. 그리고 자기 그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런 어떤 공직과 관련해서 분명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금 주식 관련해서도 동생 집에 맡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됐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고 사실은 이번 주 내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그 많은데 아직까지 그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봐서는 결국은 직접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상황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협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의혹, 논란 뉴스를 접함에 있으셔서 아마 이제 처음 이 소식을 접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이 정경심 교수가요, 5년 전에 증권 계좌를 만드는데 이 증권 계좌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수상한 흔적들이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방금 전에도 차명 이 그래프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예. 차명으로 된 증권 계좌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압수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내용인데요. 2015년 예. 6월에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은 신청서의 이름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으로 되어 있고요. 도장은 또 다른 가족의 도장을 찍습니다. 연락처에는 정경심 교수 본인의 번호를 적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검찰이 신청서 필적을 조사해봤더니 정경심 교수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증권 계좌까지 개설했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복잡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증권 계좌를 명의는 동생, 도장은 다른 가족, 연락처는 본인 거. 네, 검찰이 아주 누구 글자인가 이렇게 필적 확인해보니까 정경심 교수 것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금융업계에서는 보통 김민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 차명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저런 겁니다. 저렇게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일부 계좌를 돈의 흐름을 보겠다는 거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저 증권 계좌 여러모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2015년이면 정권이 바뀌기 전입니다. 당시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이나 뭐 기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없었던 시기예요. 예. 근데 왜 저 시기에 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면서 굳이 차명을 활용했을까? 저도 이건 대단히 좀 궁금한 대목이고요. 예. 이게 또 그 사모펀드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계좌일 거예요. 저건 한국투자신탁 증권에 이제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차명으로 개설을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저런 투자를 그 자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사회적으로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명 계좌를 만드는 수법 중에 하나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지금 선거펀드 의혹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에게는 더 큰 의혹으로 이렇게 증폭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물론 이건 이제 별건이긴 합니다만 기왕에 수사를 진행하다가 확인된 상황이고 또 뭐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나 혹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나 그 이 언론에다가 얘기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정경심 교수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는 이미 이제 그 구속이 되어 있죠.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 교수를 계속 좀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구속 기간 만료일이잖아요. 부지런히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의 정경심 교수가 말이에요. 수사에 약간 좀 비협조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성실히 임하겠다, 우리 가족이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온 바 있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데 이제 6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대요. 예. 그런데 두 번은 출석 거부. 두 차례는 거부. 이후로 출석을 거부했고 네 번 조사를 받는 도중에 두 번은 그것도 건강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정 교수는 오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 교수님, 이게 약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을 그 지지했던 분들이 예. 뭐 서초동이나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을 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게 뭐냐면 저 두 분들은 억울하다. 억울한 사람인데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인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잖아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정말 자기는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말했던 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지요. 아하. 부르면 부른 대로 가서 아니, 자기가 결백하고 떳떳한데 어떤 증거가 나도 다 방어할 수 있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조사에 더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검찰 소환될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당하게 얼굴 보여주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숨었지요. 그다음에 계속 특혜 소환 받았죠. 그다음에 조사돼서 결국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두 번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가서도 건강상 일찍 갔습니다. 예. 저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세구나. 그러니까 협조를 하지 않고 지금 묵비권으로 이걸 뭐 이른바 시쳇말로 개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예.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백함을 가진 자세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자세 느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피의자 인권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수사관행 고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피의자 인권 보호가 바로 저렇게 자기가 지은 죄가 이것저것 지금 간접적 자료나 참고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막 명백하게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일찍 돌아가고 건강상의 핑계를 대고 계속 비협조적이고 묵비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예. 과연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으로 장려될 일인가. 검찰 수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저는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식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명명백백이 있는 실체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개긴다는 표현은 교수님 약간 버틴다 이렇게 좀 수정을 예.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